이런 시간에 회의를 하는 건 처음인 것 같군요. 우리들의 집정관께서 중요한 얘기를 하실 생각인가 봅니다. 영광스러운 빛이 비추는 크렘 공화국의 원로들이시여, 갑작스러운 회의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울잼을 조사하기 위해 공화국 밖으로 파견을 나가 있던 성기사와 연구자로부터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최근 오랜 침묵에서 깨어난 영웅 쿠키들이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둠마녀 쿠키와의 전쟁을 대비하기 위해 바닐라 왕국에서 회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하더군요. 그런 중요한 회담이 열린다면 빠질 수 없겠군요. 바닐라 왕국의 정통성과 명문을 제대로 계승한 쿠키들이 바로 저희가 아니겠습니까? 검은 가루 전쟁으로 왕국이 무너지던 그날, 비공정을 타고 이곳으로 이동한 것이 바로 위대한 공화국의 첫 시작이지요. 그 끔찍한 전쟁을 겪어보지 않은 쿠키는 모릅니다. 우리가 어찌나 절실하게 살아남았는지 말이에요. 시대의 증인인 우리야말로 회담에 참석할 자격이 있지요. 공화국에 수준 높은 공학기술이 있다면 전쟁에서도 승리할 가능성이 높아질 겁니다. 크렘 공화국의 위상을 드높일 좋은 기회가 되겠군요. 허나 상대는 낡고 오래된 왕국의 영웅들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설득시킬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 말을 듣겠습니까? 걱정 마십시오. 클로티드 크림 쿠키는 우리 가문에서 교육을 받은 엘리트입니다. 오래전에 갈라진 두 계층을 통합시키고 공화국의 평화를 불러온 것도 바로 클로티드 크림 쿠키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원로들이 선택한 집정관이니 믿고 맡겨보도록 하지요. 또다시 전쟁이 벌어져 반죽이 부드러운 어린 쿠키들이 다치는 모습은 볼 수 없어요. 크렘 공화국이 중심이 되어 전쟁에 대처할 수 있다면 한결 안심할 수 있겠군요. 클로티드 크림 쿠키, 부디 이 상황을 잘 해결해 주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크렘 공화국의 기세는 역사적으로 존재했던 그 어떤 왕국에도 비견할 바가 아니에요. 현재 갖고 있는 자금, 군사, 문화, 기술 등만 놓고 봐도 공화국과 다른 왕국들의 수준 차이는 어마어마하오. 맞아요. 아름다운 광장, 조개로 수놓인 화려한 건물들, 쿠키들을 감동시키는 예술과 노래, 하늘을 날 수 있는 비공정 등 이 모든 게 우리 공화국의 것이죠. 곧 있을 첫 번째 회담에서 유리하게 여론을 이끄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공화국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그 후에 생각하도록 하죠. 지금 이 순간에도 시간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당장 출정을 준비하도록 하시죠. 클로티드 크림 쿠키. 네, 알겠습니다. 잠깐! 아무리 그래도 상대는 고대의 영웅들. 게다가 자네에겐 조행길이지 않습니까? 공화국을 비추는 따뜻한 빛이 자네를 수호한다면 훨씬 더 유리해질 겁니다. 휘낭시의 맛 쿠키를 동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성기사 학교의 학도들 중에서도 가장 밝은 빛을 지닌 아이지요. 휘낭시의 맛 쿠키, 인사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클로티드 크림 쿠키님을 잘 보조하겠습니다. 제 몸은 스스로 알아서 잘 지킬 수 있습니다만 호위기사가 생기다니 한결 든든해지는군요. 하이와도 같은 결정,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자네, 바닐라 왕국까지는 어떻게 갈 예정인가? 필요하다면 배를 준비해 줄 수 있는데. 제가 비공정을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 출발하면 회담에 늦지 않게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회의는 이상으로 할까요? 클로티드 크림 쿠키, 이 나라의 대표로서 공화국의 찬란한 번영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수 있겠죠?